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개혁을 위한 이사야 강의 8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2장 1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41장, 42장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되는 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제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족속들, 모든 나라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스라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언약을 맺고 그들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항해하는 자들, 또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땅끝에서 이런 표현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자, 이것은 어느 나라를 지칭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섬나라 있든지 땅끝에 있든지,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전제에서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항해를 하는 사람들, 또 바다 가운데 있는 만물들, 섬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만 창조하지 않고 공중의 모든 뭐 새라든가 또 육지에 사는 동물들, 뭐 식물들, 뭐 사물들, 만물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이 모든 만물들, 삼라만상, 이 모든 것들이 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또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1절에는 광야와 거기에 사는 성읍들, 또 게달 사람들, 또 셀라의 주민들. 자,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뭐 광야에 있든지 성읍에 있든지 누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땅끝에 있는 먼 사람들이나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직접적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모든 백성들, 나라들의 대적들이 있잖아요. 원수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괴롭히는 어떤 상대가 있는데 그 대적 원수들을 하나님이 쳐 부수신다. 승리케 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찬송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대적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마치 용사와 같이, 전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쳐서 이기시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구원에 대한 약속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주변의 강대국 의지를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잠잠히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이 14절에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맺고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셨는데 그때만 하나님이 도와줄 때는 하나님을 잠시 믿다가 또 잊어버리고 평화롭고 또 세상에 살만하면 또 죄를 짓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반복을 계속했는지 몰라요. 사사시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까? 사사가 많다는 건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의 적을 물리치시고 평화롭게 하셨다는 하나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사가 끝나고 또 세상에 이제 또 평화가 오면 또 이제 우상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서 또 외척들이 침략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조용하게 잠잠하게 참아왔으나 이제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임과 같다. 여러분, 막 해산하는 그 여인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부르짖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제 당신의 이제 그 역사를 잠잠히 있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이제 아이가 출산하는 때는 나야지 되잖아요. 때가 됐으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도래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자, 팔레스틴 물이 없는 지역에 그래도 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 다 완전히 물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 샘이 있어요. 초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초원과 시내와 물 근원을 말라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마르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가자 지구가 이제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나라,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 쪽이죠. 지중해 쪽, 이렇게 이제 한 남쪽 조그만 지역이 이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서부터 계속해서 물도 전기도 다 공급을 받고 살았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공급되는 전기나 수도나 이것도 전부 다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안에는 이 하마스 무장단체에 그런 속해 있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외에 거기에는 220만 명이 산다고 하거든요. 조그만 지역인데도 22만 명, 세계 인구 밀도가 뉴욕이나 뭐 이런 그런 런던 같은 그런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지역은 조그매요. 그런데 사람들이 220만이나 거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마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닌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죄로 말이죠. 지금 전기도 물도 없고 계속해서 지금 전쟁의 위험 속에 지금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들이 지금 대피를 하려도 갈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로 피신을 합니까? 네. 저기 지금 이 15절에 있는 말씀도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전기와 수도를 끌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적으로 이제 의미를 해석한다면.
자,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고 말라버리게 하고 물의 근원들을 마르게 하는데, 이 16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씀을 하세요. 자, 맹인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인이에요. 진짜 맹인이 아니라 영적 소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만 가니까 하나님이 소경으로 만들어서, 소경은 누가 이끄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알지 못한 그런 첩경, 아주 지름길, 아주 좋은 길로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지금 하고 계세요. 당연히 앞을 못 보니까 모든 세상이 흑암처럼 어둡겠죠. 그런데 이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할 것이고, 꼬불꼬불 굽어있는 길을 하나님이 곧게 대로와 같이 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각한 우상을, 이런 표현을 써요. 조각한 우상. 사람들이 만들어 낸 그런 형상이죠. 모양. 그것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그 우상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자기들이 만든 조각한 그 신을 우리가 믿는 신이다. 우리의 신이다. 우리가 믿는 신이다. 그렇게 받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진짜 신이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 소경인가, 영적으로 소경이고 또 영적으로 귀머거리인가, 얼마나 그들이 영적 장애를 입고 있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자, 듣지 못하는 청각에 장애를 입은 사람들, 또 시력에 장애를 입은 시각장애인들, 지금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소경, 또 영적 귀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못 듣는 사람들은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을 이제 너희들이 들어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밝히 보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봄으로써 이 세상에 보고 듣는 것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낸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지금 이것이 질문하는 의문문으로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19절 말씀,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귀가 먹은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의 종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는 누구냐면 여기 주님의 종 혹은 주님이 보낸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주님께 보냄을 받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혹은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왕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제사장들도 있을 수 있죠. 또 나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사장 나라 민족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듣지 못하는 이런 청각장애인처럼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예가 적절치 않지만 하나님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가까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오히려 깨닫지를 못해.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깨달아. 지금 이런 얘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다 이 말이에요. 내 종들이 지금 영적 소경 이뤘구나. 이런 한탄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왜 많이 보고 많이 듣는데도 이렇게 영적 소경처럼 영적 귀머거리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자, 여기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20절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긴 앉아있어요.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 새기지를 않는 거예요. 귀에 잘 경청하고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이 교훈들이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주신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취해서 이 세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 삶을 다 드려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추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도적을 맞았습니다. 탈취를 당했습니다.
굴속에 갇히게 됐어요. 노략질을 당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해요. 나라를 잃었으니까요. 그리고 외국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으니까. 그 결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들을 구해줄 사람도 없고 우리를 되돌려달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자, 16절에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그랬잖아요. 마음만 새롭게 먹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돼요. 뭐 새로 무슨 치료를 받고 어떤 장치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고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세상만 위에서 살던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보여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소리가 너무나 좋고 너무 달콤하고 너무나 좋으니까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살게 되니까요. 그런데 세상으로 향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죠. 이스라엘을 약탈한 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자문자답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문자답. 이스라엘이 멸망된 게 누구냐? 누가 멸망시켰느냐? 나야 나.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주셨겠어요? 14절에 오래 기다리셨다 그랬잖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잖아요. 그런데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신 때가 차서 이제 마치 산모가 출산하는 그 때가 돼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출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터져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말씀대로 그 길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더 취하고 따르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본문 25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잔혹한 전화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도다. 자, 지금 그 팔레스틴에서 이 전쟁의 시작을 하마스라고 하는 이 무장단체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대응하는 거란 말이죠. 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공격하고 또 민간인들이 많이 죽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당연히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구약 속에 머물러 있는 거야. 구약 속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지금 그 원칙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한 대 때리면 나는 열 대를 때려서 보복을 하겠다.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의 분쟁이지만 이 잘못하면 중동 전체와 이스라엘과 지금 대립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서방과 또 이 이슬람과의 대립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과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회 정치 경제 뭐 금융 요소 중요한데 다 유태인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로 정책 기조를 유태인들이 좌지우지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보이지 않는 손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게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좋게 이롭게 하는 어떤 이제 지원이나 정책을 많이 국제적으로 이제 했지만 저렇게 민간인들이 무차별하게 이제 죽는 일이 생기면 이 국제사회 여론도 이스라엘을 계속 지지하고 옹호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유엔에서 지금 그렇게 전면전을 하는 그런 거를 지금 보이콧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단순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펼쳐놓고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힘과 어떤 완력, 어떤 무력, 이런 충돌과 이런 힘의 우위에서 힘이 없는 사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양육강식적인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무력과 폭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되는 그 희생의 사랑의 정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회교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각자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조상신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 만왕의 왕 온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게 어리석은 거죠. 이제 그들의 영적 눈을 떠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깨닫고 보게 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또 회교에 있는 저 사람들의 눈에 있는 이 눈꺼풀을 벗겨주셔가지고 모하마드가 그들의 신이 아니라 그들의 절대 인도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전쟁이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고 참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지. 아니, 영광은커녕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외면하고 배신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어둠에서 죽음에서 새롭게 된 은혜를 입어 아바 아버지를 부르고 또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들 자신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며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열방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온 세상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하나님의 전전에 발걸음을 하고 함께 나온 우리 권사님들을 하나님 집사님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더 나은 날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약속되어지고 실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공고한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그들의 일터를 열어주시고 생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을 저희들이 잘 마음에 새기고 또 잘 경청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